망설이다가 아무래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아이, 그럼 우리 결혼해야 되겠네. 그래, 하자 결혼. 근데 난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이가 있잖아. 아이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니, 난 불행할 거야. 네가 그 애 낳으면 앞으로 난 절대 웃지 못할 테니까, 평생. 차라리 애를 지운다면 죄책감이 갔겠지. 그렇지만 종종 생각도 할 거야. 너도, 그리고 태어나지 못한 우리 아이도. 적어도 내 자식을 증오하며 살진 않을 거라고! 아, 이단엽 자기는 어디 간 거야? 밥 먹으라고 한마디 딱 던져놓고 코빼기도 안 보이네. 선생님! 발이 괜찮으세요? 아니, 방 안이 하도 냄새나고 답답해서 바람 좀 쐬러 나왔구만. 아이고 다리야, 여기까지 겨우 걸어 나왔네. 잠깐만요, 끼가 아직 안 빠졌나? 뭐예요? 일어나요, 바닥찬데. 후기는 거의 없는데. 괜찮다니까요. 아프다면 아픈 줄 알지. 아침부터 어딜 그렇게 싸돌아 다녀요?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요. 참, 형제님 옷은 제가 세탁했는데 찢어진 데가 좀 있어서 나중에 수선해서 드릴게요. 뭐, 옷은 그렇다 치고 나침반은요? 네? 나침반이요? 나침반이요? 네, 또 혼란 까먹으셨구나. 난 또 그거 찾으러 간 줄 알았네. 형제님, 그게요, 어제 저도 찾아볼 만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차라리 그거 제가 새 걸로 하나 사드리면 안 될까요? 사줘요? 수녀님 부장가 봐. 네? 얼마 있는데요?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봐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비싸. 이 수녀원을 통째로 팔아도 못 살 만큼. 그거 우리 엄마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살 수 있으면 한번 사보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물건인지 몰랐어요. 그런 물건이면 꼭 찾아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찾아올게요. 그럼. 평양을 건너, 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짜라짜라짜라짠짠짠. 시끄러! 조용해! 달려달라니까 나달라 그럴 뻔 생각나잖아! 그렇다고 한참 분위기 후끈 달아올랐는데 끄냐? 에휴 참. 그나저나 달려그건 얼굴 괜찮나 몰라. 나달라 그 옆에는 나짝 걱정하는 거야? 당신 마누라 얼굴 누렇기던 거 안 보여? 왜? 변비냐? 어휴 진짜. 어휴. 지금 저쪽에 새로 문 연 김밥집에서 손이 미어 터지는데 당신은 김밥 몇 골이 터지는 소리나 하고 있고, 그런 내가 얼굴이 누렇게 안 뜨겠냐고. 그거야, 대기업에서 하는 분식집이니까 그렇지. 여보, 우리 이러지 말고 프랜차이즈 하나 하자, 응? 그게 돈이 얼만데? 돈 있어 당신? 우리는 돈은 없어도 든든한 백이 있잖아. 인생은 돈보다 백이야. 대기업 다닌 든든한 장서방이 있잖아. 거기서 하는 프랜차이즈 하나 달라 그러자, 응? 언제는 싸가지 없다고 욕을 바가지를 하더구만. 아니 몰라 몰라 몰라, 나는 돈 앞에서는 기억상실증이야. 지가 부장인데 그거 하나 못해주겠어? 쥐늘 봐서도 해주겠지.